네, 윤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어느새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, 말이죠. 예, 맞습니다. 네. 고3 또는 올해 입시 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. 오늘 네. 12일이니까 한 13일, 14일. 네. 사회탐구 영역은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네. 어떤 성적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가장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배인영 네, 선생님을 맞습니다. 정말 바쁘신 분인데 또 모시지 않았겠습니까? 네. 자, 질문 먼저 드릴 텐데요. 한달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떤 점을 좀 중심으로 마무리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먼저 좀 문을 열어주시죠, 근데 이제 아까 계속 뭔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런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뭔가 앞에서 예고를 해주는 예고편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예고편을 보면 아, 영화에 전반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구나를 알게 되죠. 근데 가끔 이 예고편을 절대로 안 보는 분들이 계세요. 재미가 없을까 봐. 그죠? 뭔가 깜짝 놀라고 더 굉장한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 놀라움을 기대하려는 분들은 예고편을 안 보시죠. 마찬가지입니다. 6월, 9월 평가원이 수능의 예고편인데요. 이 예고편을 안 보면 수능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 결과를 맛보게 되거든요. 반전 영화를 그죠? 만나게 되겠네요. 전 수능 시험장에서 정말 문제를 보고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제 현역이라고 하는 고3 친구들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내가 이 정도 등급이야 라는 것만 확인하는 경우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.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요. 그냥 나 여기 1등급 맞았어. 또는 나 등급 이제 채웠어. 최저 채웠어. 이 정도면 어디 지원해도 될것 같아. 근데 아니죠. 왜냐면 여기서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수능에서 반영돼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 있는 선지들을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분명히 수능 때 함정이나 이런 생소한 주제들을 보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한달 동안은 평가원 문항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올해 평가원 문항을 제대로 확인 학습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? 뭐 전년도에도 평가원을 받고 또 수능까지 받고 또 이번 연도 6월, 9월 받고 뭐 배님 선생님 또 이제 특별히 재수생도 가르치시는데 더 이상 풀게 없다. 심지어는 이제 문제도 외우겠다.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한달 동안 뭐 딱히 할게 없어서 고민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또 이게 똑같은 논리 근데 접근일까요? 이제 어쨌든 6월, 9월은 재수생들도 처음 보는 문항이기 때문에, 그렇죠. 그 친구들도 많이 봐야 하는데요. 재수생들이 이제 가장 좀 많이 독에 빠지는 게 기출문항을 풀면서 본인이 좀 약간 자승자박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. 풀다 보면 내가 답을 아니까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기출문제 막 이렇게 20문항씩 나와 있는 걸 시간 내서 풀면 10분 컷, 1등급, 이렇게 나와버리니까, 쌤, 저 이제 다된것 같아요. 하고 맞아요. 나서 다른 과목에 치중하다가 수능 시험 때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, 일단은 뭐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, 아, 이 정도면 내가 득도했다라고 느낌 있어라고 생각할 때, 그 느낌이 참 완전한 위험하죠. 자기 실력이 아니다라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말씀드렸고, 우리 윤시영 선생님도 입시본색에서는 주제남이시지만 또 학교에서는 윤리 과목도 가르치시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학생들 위해서 한때 한때. 윤리를 좀 가르치기도 했었는데, 제가 원래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원래 과목이 논리학 과목을 논리. 담당하는데, 담당하는 학년이 좀 다르면, 윤리 이제 교사 자격도 있고 하니까, 윤리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는데, 메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한때 이제 윤리를 가르쳐보기도 했는데, 저도 배인영 선생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 게, 배인영 선생님 영어 예고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저는 오히려 이 6월,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해년도 이 사탐 보물을 찾아가는 보물지도다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냥 쓱 스쳐보고 나서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이 20문항, 그러니까 총 40문항이잖아요. 여기에서 이 교육과정 안에서 이 해당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가장 중요한 것에서 핵심 개념이 뭔지를 파악을 하면 일단은 반은 일단은 준비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때 가르쳤던 생각인데 이제 전 이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인혁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려고 한때 가르쳤으니까. 한때 가르쳤으니까.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.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마무리요?
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자기가 그동안 공부를 네. 했었던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주제들을 우선은 확인을 해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문제집을 한번 풀고서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재수하는 친구들을 보면 기출문제집이 정말 다를 정도로 이렇게 네. 막 헐어있는 경우를 좀 많이 봐요. 네. 그러니까 물어보면 쌤 저 이렇게 마더 아 스토리 이런 문제집들 있잖아요. 네. 기출문제집들 잔뜩 모아놓은 그거 다 풀었어요. 그래놓고 그래? 그럼 이제 제가 변형된 기출 살짝 변형된 문제 좀 못 풀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뭘 틀렸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내가 네. 뭘 틀렸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네. 이 학교 공부가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서 이제 이 진리를 추구하고 이 학문 탐구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이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를 탐구함으로써의 공부와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의 성취도를 이해하고 대학에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의 공부는 좀 차이가 있어요. 특히 수능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의 본래적인 학문의 목적을 찾기보다는 이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준비가 사실은 지금은 선행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배인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6월 9일 모의고사 중요하고요. 그다음에 연계 교재로 채택을 하고 있는 수능 특강 완성 당연히 다 봐야 되고요. 기출문제 평가원장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나 중요한 학습은 반복해서 출제한다고 했으니까 기출문제도 빠짐없이 꼼꼼히 다 뜯어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학교에서도 자가 당착 뭐 이렇게 빠져 있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.